자, 543페이지부터 이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나오는데요.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는데 문제는 한 문제 나오거든요. 한 문제. 그러니까 양이 이게 543페이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페이지까지예요? 553페이지까지니까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나오니까 중요한 거이기도 한데 10페이지에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또 그렇게 또 이게 또 양에 비해서는 또 이렇게 가성비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 담보 책임 부분을 그래서 좀 얕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자세하게 공부한다 그래서 문제를 맞히는 것도 아니고요.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교재를 볼 거예요. 일단,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받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러면 이행하긴 했지만 완전하지 않으니까 불완전 이행이고요. 불완전 이행이니까 해제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에 뭘 요구하냐면 고의 과실을 요구해요.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 현대자동차에 고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뭐에 가까워요?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요 채무불이행 책임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따로 채무불이행 책임과 별도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이 뭐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나오는데 뭐냐면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가 없더라도 매도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뭐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현대자동차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의 과실을 입증할 수가 없다면 최소한도로 뭐는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은 물을 수가 있는 것들. 그래서 첫 번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뭐죠? 기본적 책임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이 둘로 나뉩니다. 첫째,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물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권리에 하자가 있는데 매수인이 그 권리 하자에 대해서 선이라면 당연히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할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고요.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 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X인 거. 거꾸로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다음 매수인이 악이에요. 알고 섰다면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야 할 텐데 악의 매수인에게도 담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요.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이 됐고, 저당권 전세행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됐다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중간 과정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결국은 답은 여기서 나와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는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다.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도 있고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뭐 해야 되냐면 선의고 무과실여야 돼요. 따라서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척기간이 있는데 권리 하자는 제척기간이 1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매수인 선이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일 거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고요.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6개월인데 매수인이 항상 선이고 무과실이 되니까 항상 언제부터 6개월이냐면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까지 정리하시면 퍼펙트합니다. 이러면 이제 1차적인 문제가 끝나요. 자, 요거 가지고요. 먼저 뭘 볼 거냐면 표를 좀 볼 거예요.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은 553페이지로 갑니다. 자, 553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맨 좌측에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나눠져 있고요. 권리의 하자에서 첫 번째 전부 타인의 권리죠. 선이면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악인은 뭐만 할 수 있죠? 해지만 할 수 있고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전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뭐가요?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면 선이면 매수인이 대금감액도 해제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일 것이고 악이면 뭐만 할 수 있냐면 대금감액만 청구할 수 있는데 제척기간은 계약일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고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죠. 그 다음에 용익권에 의한 제한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에 제한해가지고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때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제척기간은 뭐가요? 제한이 없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선이면 다 할 수 있다. 악이면 못하고 세 가지만 할 수가 있고 제척기간은 몇 년이요? 1년이고 선이면 안 날로부터 1년, 악이면 한 날로부터 1년.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것만 정리하면 되죠. 그다음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뭐 특정물 종류물 나누는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나눌 필요는 없고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제척기간은 6개월이죠. 언제부터 6개월입니까? 안 날로부터 6개월이고요. 종류물의 하자의 경우에는 특색이 있는 것은 뭐냐면 완전물 급부 청구해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요구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다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수리해 주는 건 없다. 그죠? 지금 보시면 물건의 하자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해지하는 건 뭐예요? 야, 돈 줄 테니까 자동차 대가져가고 돈 돌려줘. 이거잖아요. 그죠? 원상회복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뭐죠? 내 돈으로 수리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완전물 급부 청구는 뭐예요? 다른 자동차로 뭐 할 수 있어요?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해주는 건 없어요? 수리해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하자 보수 청구권, 수리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어디 좀 설명드릴 게 좀 있는데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뭘 설명드릴 거냐면 547페이지로 올게요. 547페이지 오시면 B번 해가지고 용익적 권리하여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죠.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건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유치권은 용익 물권 아니잖아요. 실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하는 임차권? 이게 무슨 말이죠? 그 B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 화살표 찍혀가지고 매수인 사용수익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권리가 있으면 매수인이 뭐 하지 못해요? 사용수익 못하는 거죠. 땅을 샀는데 누가 뭘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를 샀는데 누가 그 아파트에 뭘요? 유치권 행사 중이에요. 그럼 매수인은 뭐 하지 못해요?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줄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죠. 목적 부동산을 위하여 있어야 할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해되시나요? 있어야 될 지역권이 없으면 그땐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목적 부동산 위에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 땅 못 쓰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결국 뭐냐면 매수인이 뭐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요. 그 다음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다시 요건에서 지상권, 지역권 뭐가 들어갑니까? 전세권이 들어가죠. 그죠? 기억해 두시고 넘깁니다. 넘기셔가지고 10원 해가지고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에서 또 뭐가 나와요? 전세권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건물에 병합으로 지금 전세권이 있는 상태라면, 을은 이 건물에서 뭐 할 수 없습니까?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겠죠? 이게 뭐예요? 용익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에요. 이때 매수인은 선의 매수인만 계약을 해제하고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을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 병이라는 뭐가 있어요? 전세권자가 있었는데 요 전세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라는 바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었어요. 취득했던 소유권을 뭐 했어요? 박탈당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제한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전세권이 있다는 이유는 것은 매수인이 뭐 하지 못해요?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문제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적용되려면 저당권, 전세권이 뭐가 됐어요? 실행이 돼가지고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만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좀 구별하셔야 되고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550페이지 오시면 D에 가지고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 나와요. 이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경매입니다. 첫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제가요, 아파트를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누구예요? 채무자죠. 돈을 못 받고 못 갚아가지고 자기 아파트를 날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방이 들뜨시다는 둥, 뭐 문에서 삑삑 소리 난다는 둥, 이딴 소리 했다가는 그 사람한테 뭐예요? 칼 맞아요. 다시 말하면 경매를 받았을 때는 매도인인 채무자에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뭘 물을 수 없어요?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고요. 뭐에 대해서만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권리 하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자, 권리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인 채무자에게 담보증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완전 거지죠. 돈 못 갚아서 집이 경매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권리를 인정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법은 1차적으로 매도인이 누가요? 채무자가 담보증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뭐면요? 무자력이면 1차적으로 채권자가 담보증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대표예제가 나는데 풀어볼까요? 대표예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가 맞춰진 갑소유 X 건물에 대하여 병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정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 매각대금 병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경매죠. 그죠? 경매예요. 1번. X 건물 자체 하자가 있는 경우 정가백에 하자담보채무 물을 수가 없다. 왜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뭘 물을 수 없어요? 담보채무 물을 수가 없으니까. 2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요. 자,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담보 책임을 공부하고 있죠. 제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기억나시죠? 만약에 무효면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아요. 무효면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담보 책임이. 모든 책임은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그러면 경매 절차가 무효예요. 그러면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으니까 정가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시험 문제 볼 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뭐는 꼭 나오냐면 유효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질문은 반드시 나와요. 무효면 뭐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무효면 담보 책임도 뭐 할 수 없어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간단하죠. 3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무효니까요. 4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우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라면 권리를 박탈당하겠죠. 그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가등기가 먼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라면 후순위 권리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가 되니까 경락인은 권리를 뭐 하게 돼요? 박탈당하게 돼요. 그럼 결국 뭐예요?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와 똑같으니까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무엇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은 X 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우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갑이 자력이 없는 때는 병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1차적으로는 채무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누가요? 배당을 받은 누가 부담합니까? 채권자가 부담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이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에 관한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의 실행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는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와 똑같은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채권의 매도인의 뭐죠? 담보 책임이 나와요. 자, 우리가 매매라는 것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거잖아요.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재산권이잖아요. 따라서 채권을 매도하는 것도 뭐예요? 매매인 거죠. 그죠?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뭐예요? 매매인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 돈이 급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병한테 가서 야, 내 채권 좀 살래? 보통 할인하겠죠. 뭐 1억짜리면 뭐죠? 9천만 원, 9,500이죠. 그래가지고 이 채권을 의리 병에게 9천만 원에 매매, 양도하기로 뭐죠? 계약을 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매매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병의 입장에서는 왜 이걸 돈 주고 사냐면은 얘한테 갑한테 1억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이익이 생겨요? 1000만 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은 또 뭐가 문제냐면 갑이 돈 갚을 능력이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병이 우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내가 네가 돈이 급하다 그래서 내가 9천만 원의 요 채권을 사긴 사는데 요 갑이 돈 갚을 능력은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을이 뭐라 그러냐면 갑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돈을 갚아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이게 뭐냐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교재 보시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는 말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뭐죠? 내가 돈을 갚아줄게 라고 한 경우예요. 그러면 언제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양도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뭐하냐면 추정을 해요. 따라서 오늘 양도했으면 오늘 못 갚으면 내가 대신 돈 갚아줄게 라는 의미로 추정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돈이 오늘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12월 31일 날 갚기란 돈이 그러면 을이 병한테 갑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는 말은 오늘이 아니라 12월 31일을 못 갚으면 뭐죠?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도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을 뭐가 돼요? 추정이 되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채무자가 못 갚으면 대신 갚아준다.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도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변제기가 뭐 하지 않았어요?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러면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뭐가요? 담보 책임이 끝나게 되는 거죠.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555페이지에 555페이지 넘어갈게요. 그죠? 다시 한번요. 요 세 가지 꼭 잊지 마세요. 그죠? 특히 요 노란색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거를요 외우시는데 이거 이분 외우시는데 아주 막 구구단 외우지 팍팍 나와야 돼요. 이거 대충 감으로 외우시면은 아이고 어렵다고 문제 못 풀 수 있으니까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554페이지 오시면 매수인의 의무가 나오죠. 1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대금 지급 시기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번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 장소에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뭐죠? 인도 장소 꼭 기억해 두시고 4번 대금의 이자는 아까 설명드렸고 라번 해가지고 대금 지급이 거절권이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불안하면 못 주겠다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매매 대금을 지급하러 갔어요. 갔더니 막 싸움이 났어. 그 땅이 네 땅이 내 땅이냐 막 싸움 났거든요. 이렇게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요. 이런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대금을 공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돈 뜰까 봐 겁나면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고요. 이때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대금에 대해서 공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측에 보신 대표지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치지 못해요. 자, 틀린 걸 찾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전부 타인에 걸리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면
악의 매수인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수량부족이죠? 수량부족에 대해서 악의 매수를 인정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문제 지문에서 악의 매수인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면 뭐죠?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의 매수는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X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수량 부족이니까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 매수인은 다 할 수 있다. 이게 전문 거거든요. 따라서 1번.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 선이면 뭐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 답은 1번이죠. 2번. 악이면 못하죠?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자, 선이니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1년입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이겠죠? 따라서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계약 체결사이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80평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는 100평 중에 몇 평을 못 넘겨받는 거죠? 20평. 일부 불능이죠. 그죠? 일부 불능이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체의 문제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4번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왜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되니까. 5번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선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질문 얘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입니다. 하자 담보 측면한 설명은 틀린 거예요. 자, 생각해보죠, 제가. 제가요,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왜 샀냐면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거든요. 근데 그 땅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다시 한 번요. 땅을 사서 이전 등기까지 받았는데, 그 땅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라면, 권리하자입니까? 물권하자입니까? 등기를 못 받았다면 권리하자겠죠? 등기를 받았는데 그 땅을 목적대로 못 쓴다면 뭐죠? 물건의 하자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 등록이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적한 대로 학원 스쿨버스로 쓸 수가 없는 차였어요. 그럼 뭐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거죠? 1번.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이 지금 1번이 되어 있죠?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답이 잘못됐네요. 2번. 죄송합니다. 1번 아니죠? 하자 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다. 맞죠? 자, 요 1년이다, 6개월이다 하는 이 기간은 뭐예요? 제척 기간입니다. 3번.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이니까요. 채권과 용익물권은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 걸리죠. 4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 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지만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항은 뭐 할 수 없어요?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죠. 5번. 답은 5번이네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가 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X입니다. 무과실 책임이긴 하지만 특히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과실을 뭐죠? 고려합니다. 이렇게 보통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양계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화장에서 달걀
계란을 50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부화장에서 병아리 샀다. 병아리를 50마리를 사왔어요. 근데 그래서 양계장에다 넣어봤더니 50마리는 꾸벅꾸벅꾸벅 졸아요. 이거 수면병이라 그런다고요. 이걸요. 병이래요. 꾸벅꾸벅 졸아요. 그럼 이건 물건의 하자가 있는 거죠? 이때는 부화장 주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 당연히 저는 이 사람한테 뭘 부를 수 있어요? 책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죠? 근데 제가 졸은데도 불구하고 냅뒀어요. 냅두는 바람에 이 저 병이 전염이 돼가지고 양계장 안에 있는 4,000마리가 다 병에 걸렸어요. 뭐가 발생한 거죠? 확대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죠? 그럼 이 4,000마리 닭값을 다 부화장 이 사람에게 물을 수 있냐? 그건 아닌 거죠. 왜요? 저에게도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과실은 뭐예요? 고려해가지고. 매수인의 과실은 뭐죠? 고려해가지고 손해배상액을 뭐 하게 됩니까? 정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병아리 50만 원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 전액은 물을 수 있지만 이거를 방치하는 바람에 4,000마리 닭에 다 병에 걸린 이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저의 과실도 뭘 해야 돼요?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입니다. 조금 문제가 좀 취업적이네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환매가 나와요. 자, 환매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개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의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양도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뭐죠?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는요 흔합니다. 왜 흔하냐면 의외로 안전하고요. 또 갑의 입장에서는 돈을 이빨 빌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아파트가 한 1억 5천 정도 하는 거라면 1억 5천짜리 근저당 설정하고 1억 못 빌려요. 많이 빌려봐야 뭐죠? 7, 8천 빌리잖아요. 그죠? 근데 양도담보를 설정하면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거의 1억 5천 가까이 다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이빨 빌린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앞으로 뭘 해놨어요? 등기를 해놨으니까 안 갚으면 먹으면 되는 거니까 담보 가치를 모두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양도담보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항상 의문이 뭐냐면 뭘 믿고 이런 분이 있어. 뭘 믿고. 아니, 뭘 믿고 이전 등기해 주지? 나중에 1억 갚았는데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등기할 때 양도담보란 사실을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이 못 팔아먹고요. 갑은 을에게 돈 갚고 영수증만 잘 받아두면 그 영수증을 이용해서 을 앞에 이루어진 이전 등기를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말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도담보가 의외로 간편하고 또 안전하기 때문에 대단히 뭐죠? 많이 써요. 이해되시죠? 그 매도담보는 뭐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를 우리가 매도담보라고 해요. 자, 이전 등기 줄 때 그 원인을 뭐로 적으면요? 매매라고 적으면 이게 뭐인 거예요? 매도담보예요. 그래서 매도담보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담보가 뭐죠? 매도담보고요. 양도담보가 더 큰 개념이고 양도담보의 특수한 형태가 뭐죠? 매도담보인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담보와 매도담보는 뭐예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기 때문에
갚아도 안 돌려줄 위험이 있고, 그죠? 을이 뭐죠? 딴데 팔아먹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도 담보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나중에 돈을 갚고 돌려받을 방법을 미리 확보해 둬야 되는데, 그때 하는 게 뭐냐면 환매예요.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재매매 예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매도 담보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죠? 매도 담보다. 따라서 매도 담보는 외부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돈을 갚고 돌려받는 것을 방법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하는 것이 뭐죠? 환매고, 그때 하는 것이 뭐예요? 재매매 예약이. 그래서 1번 의의와 기능해가지고 밑으로 세 번째 보시면 주로 채권 담보의 수단으로 행화해진다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환매하면 매도 담보가 떠올라야 돼. 매도 담보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환매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정리해보자고. 자, 환매는 보통 등기할 때,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부기등기 방식으로 해요. 재매매 예약을, 아까 예약이잖아요? 예약은 뭐 한다 그랬죠?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재매매 예약은 가등기 방식으로 해요. 자, 아까 제가 양도담보는 흔하다 그랬잖아요? 매도담보도 의외로 흔해요. 흔한데, 환매와 재매매 예약 두 가지가 있지만, 주로 쓰이는 것은 재매매 예약만 쓰이고요. 환매는 안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을 공부하지만 주로 쓰이는 건 뭐예요? 근저당이고 저당권 안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환매는 안 써요. 오로지 뭐만 써요? 재매매 예약만 써요. 왜 그러냐면 환매 문제점이 있어요. 환매는 첫째, 동시에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어요. 계약도 동시에 해야 되고요.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 동시에 해야 되고요. 또 매매 기한 이전 등기와 환매 관한 부기 등기도 뭐예요? 동시에 해야 돼요. 아마 공시법 시간에 환매 관한 부기 등기를 따로 신청하면 등기관이 각하한다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동시에. 근데 재매매 계약은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요. 이거 번거로운 거죠. 그 다음에 환매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만약에 환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5년, 동산인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연장이 금지가 됩니다. 뭐 할 수 없습니까? 연장이 할 수 없어요.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잘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장이 금지가 된다는 말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위험한 거예요. 자, 부동산이니까 5년을 넘지 못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길어도 그죠? 그래서 5년 했어요. 근데 5년 만에 돈을 못 마련하면 뭐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장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환매는 뭐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연장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환매는 대단히 뭐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왜요? 못 갚으면 뭐죠? 뺏기잖아요.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게 뭐죠? 재매매 예약이다. 왜요? 재매매 예약은 기간의 제한도 없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연장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상식적인 거. 그래서 교재 보시면 법적 성질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 목적물 제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동산일 수도 있어요. 2번 특약 A, 동시에 해야 된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환매대금,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환매기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무엇을 못합니까? 연장을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실행 나와 있죠? 보지 마세요. 특히 하단에 2번 환매권의 대행사 가입표입니다. 가입표. 읽지도 마세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넘겨보시면 또 공유지분의 환매가 나오죠. 이것도 뭐예요? 가입표예요. 읽지도 마세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오지 않을 건 뭐죠?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옵니까? 대표지가 나오죠. 풀어보죠. 환매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X.
2번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 넘지 못한다. 5죠. 답은 2번. 아주 쉽게 나옵니다. 3번 4번 5 보세요. 그냥 보고. 2번 문제입니다. 환매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죠.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등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끝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잠깐요. 쉬지 말고 565페이지 옵니다. 56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옵니까? 교환이 나오죠. 교환은요. 꼴랑 이 한 페이지예요. 문제도 안 풀어볼 건데. 자, 왜 그러냐면 교환은요. 민법 규정 자체가 없어요. 교환은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그대로 뭐하냐면 준용을 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교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뭐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매매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교환은 조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니까 교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걱정하지 마시고 뭐로 바꿔서요? 매매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임대차가 나오죠. 네, 좀 쉬었다가 요 임대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